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어제 용인 특례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주 경기장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성화대에 불이 붙으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사흘간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시면서 이번 대회를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68번째를 맞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 취소된 뒤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도 원래 4월에 예정됐다가 연기된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제 실력을 보여줄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AI, 인공지능 중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농구 등 6개 구기 종목에 한해 실시간 자동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합니다. 시합을 못하다가 하니까 너무 좋고 아주 활기차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만 보다가. 대회 성화는 그제 대몽왕쟁 승전지인 처인성에서 재화돼 용인 시내 38개 읍면동을 돌았습니다. 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만큼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역시 3년 만에 다음 달 1일 용인에서 개막합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